네, 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도 첫 번째는 아니지만 어떤 첫 번째? 그것을 한 첫 번째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안경 만드는 사람인 한스 이 사람이 크레딧을 얻었죠. 크레딧이 뭐죠? 크레딧 신용, 신뢰, 믿음을 얻었죠. 근데 뭐 했다고? 두 개의 렌즈를 네, 놓은 거죠. 한쪽 끝에 튜브의 한쪽 끝에 언제? 1608년에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뭘 만들어낸 거야? 스파이 글래스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맞죠? 뭔가 스파이 글래스라는 걸 만들어낸다. 망원경의 일종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아무튼 얘는 이거는 이제 표현구조로 온 거죠. ING 네, 다음에 심지어 그때 그것은 이게 아니라 그의 아이였대. 뭐가? 여기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뭐죠? 이거 왜 빨갛게 체크했을까 내가? 강주죠. 맞아요. 강주공이지. 리퍼시가 아니라 그의 아이들이 발견했던 거죠. 뭘 발견했어? 대대가 발견했지. 뒷문장 안전해야 돼? 불안전해야 돼? 대대가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접속사요. 뒷문장 안전해야 돼? 불안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서. 뭘 발견했어? 이 더블 렌즈가 만든다는 걸 발견했지. 근처에 있는 뭐가? 풍향계가 보이게, 어떻게 보이게? 더 커 보이게 만든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이 처음에 나온 게 이런 거인가 봐. 그치? 메이드 다음에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뒷문장 안전하고요. 네, 다음에. 이런 초기에 인스트루먼트가, 도구가, 기계가, 도구가, 네. 훨씬 뭐 이상이었어? 장난감 이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장난감이었다는 얘기지. 비교급 강조하는 편이죠. 멀티 맞지? 아까 벨이 안 된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렌즈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매우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람, 네, 뭐한 첫 번째 사람? 이 스파이글래스를 어디로 향한 사람? 하늘로 향한 사람은 이탈리안 수학자이자 교수인 뭐라 불리는? 네, 교수였죠. 뭐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 불리는. 이제 아는 사람 나왔네. 갈릴레오는 근데 그게 누구야? 들었는데 뭐에 들었던? 이 네덜란드의 스파이 글래스에 대해서 들었던, 그리고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던? 그 자신의 걸 만들기 시작했던 갈릴레이는 답 4번이네요. 왜 4번이죠? 얘가 주어면 얘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지. 얘 삽입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지 이건.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realize 이렇게 된 거죠. 즉시 깨달았죠. 근데 뭘 깨달았어? 얼마나 유용한지, 그 장치가 유용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지. 누구에게? 군대와 항해사들에게. 그치? 근데 뭐 하면서 그가 만드는데 뭘 만들면서 비옥금이 비옥금 나왔네. 점점점 더 좋은 뭘? 스파이글래스를 만들면. 스파이글래스 뭐지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니? 스파이글래스 한번 찾아볼게. 소형 망원경을 스파이글래스라고 한대. 그쵸?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뭐였어? 그것이 나중에는 이름 붙여진 텔레스코프, 이제 망원경을 불러주네. 망원경을 불러주니 이걸 보면서 관련 결정이 결심했죠. 뭘 결심했어? 하나를 향했다고 결심했던 거죠. 어디로? 달로. 됐죠? 이해되죠? 네, 문법 문제 확인만 해드리면요. 1번의 문제 의도는 평행구조, ING, 평행구조. 2번은 접속사로 쓰면 목적어, 대, 명사절, 뒷문장 완전. 3번은 비교급 강조. 4번은 동사자리. 5번은 decide to죠. decide는 to를 목적으로 취한다.